와, 야, 진짜 오랜만이다, 이런 눈. 와. 저기, 오리들. 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어묵탕 뜨겁게 팔팔 끓였지. 누사 웃는 썰매 추억 만들어졌지. 얼큰하게 마무리까지 완벽했다, 누사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 야외에서 어묵탕을 먹어볼 건데, 일단은 이렇게 먹고 이따가 깻잎이랑 팽이버섯 쫙 해가지고 매운 양념에 졸여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이 들었네. 떡이 완전 지뢰예요, 지뢰. 엄청 뜨거워. 어묵보다 떡이 훨씬 뜨거워서 통으로 먹는 것보다 잘라서 먹어야 되는 어묵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데 장점은 빨리 식는다는 거. 엄청 춥네. 제가 지금 밖에 나온 지한 3시간 정도 됐거든요. 아니, 얘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안 끓는 거예요. 그랬는데 지금 대만족. 근데 발이 좀 시렵다. 발가락 끝이 시려운 걸 진짜 오랜만에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와, 추운데 따뜻해. 뜨거워. 무너 향이 난다.
얼었어. 아, 향 장난 아니다. 소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다 진짜.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를 못했네. 근데 약간 이런 리얼 사운드는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열심히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죠? 아유, 따끈따끈한 거 먹으니까 빨리 따뜻한 데 가서 자고 싶다. 안녕. 암냠냠냠 이거 할 걸. 암냠냠냠. 아, 하지 말 거야. 틀려버렸나? 좋아요는 좋아요.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암냠냠냠.